야훈서 1장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기록입니다. 나훔은 BC 612년경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그 동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나훔은 아수르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BC 780년경 요나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도성이었습니다. 그때가 이 나훔 예언자가 예언하기 전 150년 전 일입니다. 결국 그때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이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순종과 반역과 불법과 우상숭배와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그 원칙대로 그 경기를 해야 되는데 반칙을 하면은 심판이 그 호각 소리를 부르고 심판이 저지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시고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사악하고 우상에 빠져 온갖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서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런 모든 하나님 환난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은 다 망할 것이다.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셨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려운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또 구원, 선한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멸망하십니다. 니느웨가 망함으로 다시 시온이 구속되고 이스라엘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대적하고 악을 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혼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훔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훔 선지자가 그 니느웨가 망할 것이고 아수르가 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